안녕하세요. 우리는 한국으로 갑니다. 짐도 엄청 많아. 한국 가는 기분 어때요? 기분 완전 좋아요. 그 대신 무서워요. 왜 무서워? 온 것 같아요. 9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네바 공항에 왔고 한국행을 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인님의 조언을 듣고서 공항에 조금 빨리 왔어요. 3시간 맞춰서 왔더니 아직은 사람이 조금 덜합니다. 엘리, 레오. 아, 자기 가방에 있어. 저희 짐 붙이는 차례가 왔습니다. 가방 한 개 남고 아빠 백팩 메고 각자 게임기가 들어있는 가방 메고 이제 공항 안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다행히 검사하는 데를 빨리 지나쳐 왔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오래간만에 온다. 기억이 난다. 우리 2층으로 올라가자. 올라가서 자리를 잡자. 공항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에요. 아이들은 게임을 하는 중입니다. 인선은 로블록스, 하나는 포트나이트. 몇 번이라고요? 18시 15분 저 왼쪽 끝에 15 이스탄불 IST. 패스포트와 신분증 확인하는 곳을 지나서 이제 정말 게이트 있는 곳으로 갑니다.
역시 이스탄불까지 가는 데는 사람이 좀 많네요. 다행히 현호랑 제자리에는 빈자리가 생겼고 이렇게 사람이 많아. 이스탄불에 잘 도착했습니다. 옆자리는 현우였고요. 자리가 한 자리 비어 있었어요. 가운데.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이스탄불에 도착했습니다. 현우가 먼저 화장실 간다고 갔는데 아 저기 있네요. 이스탄불 공항 은서가 옆에서 쫓아오고 있어요. 은서 걸어오고 있네. 정말 체력이 대단해. 현우도 이거 안 타고 걸어가고 있다니 체력이 정말 대단해. 저거 타고 갈 걸 그랬나? 일로 가도 돼. 뭐 저런 걸 타고 다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공항이 너무 크니까. 인터내셔널 트랜스퍼 앱 좋습니다. 인터내셔널 트랜스퍼에서 세관 검사를 한 번 더 했는데 뭐 그렇게 확보하게 하진 않고 원래 들고 다니던 가방에 뭐 있는지 뭐 노트북이랑 이런 거 일일이 다 빼지 않고 그냥 가방만 놓고 오 신천지 11시 특히 물건을 많이 파는 면세점이네요. 터키 하면 또 터키시 딜라이트를 살 수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뭐 살까. 아빠는 저런 젤리 같은 거가 엄청 그때 터키 여행 왔을 때 맛있게 먹었는데. 와, 이스탄불 공항 너무 커서 지금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는 D16까지 가는데 D16은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오네. 이스탄불 공항, 신 이스탄불 공항에서 뭔가 여러 가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간 안배를 잘해서 게이트까지 엄청 멀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언어는 오랜만에 다시 창가에 앉았네요. 우리 은서 잘 자고 일어났어요. 아이 엄마도 이렇게 자고 있고 뒤에서 아무튼 자고 있습니다. 빈자리가 엄청 많아서 문서는 비행사가 됐나요? 야호. 어디 가는 길이에요? 뽀로로 같이 생겼네. 저녁은 스테이크, 토끼시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지금 간편하게 오믈렛과 뭐야 빵?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가 많이 보여서 이 한국으로 온 것 같으네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타고 온 터키 항공 비행기. 서 가장 먹고 싶다던 순댓국.
감사합니다.